이번 시간에는 사업이 대박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사실. 굿 빼고. 아, 굿 빼고. 그렇죠, 굿 빼고. 굿 빼고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조상을 잘 섬기고 사람 도리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라 하지 말고 남을 죽이고 내가 1등하려 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하면서 간절하면 나한테는 다 때가 있다 누구나. 요즘에 근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청년도 청년 실업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업도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서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사업을 접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선생님께도 분명히 사업 때문에 관련해서 점사를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죠. 예, 무엇을 하느냐. 그럼 뭐 이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했던 것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고 밤이 12시간 낮이 12시간 있어요. 그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에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 준비하면 대박 나. 근데 저녁에 사업을 시작하면 아침까지 기다리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자야 될 시간에 다른 사람 다 자는 자기는 사업하고 있어. 그럼 사업이 되냐고 안 되죠. 내 것을 빼내서 내 속에서 뭐가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와닿아서 무엇을 제일 잘하고 싶은가. 그거 잘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싶어? 잘 살고 싶은가?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 전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돈으로 보여요. 돈을 잘 벌어. 뭘 누기고 누구를 죽이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일에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예를 들어서 우동 장사라면 우동 한 그릇에 목숨을 걸어야 돼. 우동을 하루에 500그릇을 팔아가지고 100그릇을 팔아가지고 얼만데 이문이 얼마 남을 것이다. 노 땡큐야.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야 돼. 팔아보고 한 그릇에 내 마음을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한 그릇이 두 그릇 되고 두 그릇이 세 그릇 되고 그게 100그릇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느낀 바가 많을 것 같은데 번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업이 대박 나려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굽, 뭐 해바라기, 뭐 해바라기나 뭐 말굽을 사업장에 놓으면은 뭐 대박이 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럼 다 갖다 놓게. 이내 욕심 아니 이제 좋으라고 그거는 노력하는 거지. 나도 해바라기도 갖다 놓고 다 좋은 건 다 해. 하되 진짜로 원하는 건 내 가슴에서 우러나서 머리로 계산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업했으니까 잘 되니까 나도 저 사업 해볼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잘 할 수 있고 잘 아는 거. 시장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운이 진짜로 오려면은 우연치 않게 하게 돼. 우연치 않게 나한테 와주어요. 그 또한 한 가지에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선생님도 사업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박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저도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봤어요. 해본 경험으로도 그렇고 또 내 주머니에 있다 해서 그 돈이 저 영원한 내 돈은 아니야. 머물러서 가는 과정이에요.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것도 내가 없을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제일 정상에 있을 때 정상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근데 정상에 있을 때 또 조심해야 돼.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갈 때 그냥 천천히 잘 내려가고 지혜로우면 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지잖아.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어요. 내려갈 때가. 그런 과정. 인생도 똑같아요.